인천의 작전초등학교. 일찍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. 선생님한테 꼭 이거 이런 말은 듣고 싶어요 하는 말도 있겠죠. 4학년 학생들이 또박또박 적고 있는 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의 말.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거나 들어서 기분 좋았던 말을 적어내게 한 후 칭찬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도 좀 듣긴 하지만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요. 들으면 제가 잘한 걸 인정받는 거니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, 이런 말을. 못해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, 이런 말이 정말 많구나. 사랑해. 학생들이 적어낸 칭찬의 말은 이렇게 전교생을 응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. 아이들이 욕 대신 좋은 글과 말을 쓰게 하려면 그런 글과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서 하는 아침 행사인데요. 사랑합니다.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걸까요? 사랑합니다. 안녕, 사랑해. 사랑합니다. 팬말 가지고 좋은 말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.